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로 제일 많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지니모션이라고 하는 에뮬레이터입니다. 먼저 로그인 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로그인을 하면 이제 제니모션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라이선스가 프리 라이선스만 가지고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기본 에뮬레이터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트라이얼, 인디, 뭐 비즈니스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트라이얼 프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퍼스널 올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즈 32 64비트로 버추얼 박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추얼 박스 4.2.12 버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미 깔려 있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윈도우즈 버전, 맥 버전, 리눅스 버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제니모션은 IntelliJ나 Eclipse 플러그인에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결을 해줘야지 제대로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요거로 다운받겠습니다. 계속. 다운로드 속도는 나쁘지 않죠.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는지 한번 보면 이런 도메인에서 다운받고 있죠. 설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열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설치되는 위치는 제니 모바일의 제니 모션이고요. 버추얼 박스가 설치가 됩니다. 버추얼 박스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프리 소프트웨어에서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박스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피니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니모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요렇게 버추얼 박스 디바이스가 없습니다. 추가하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Yes 해주면 지금 커스텀 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 S2, 3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해상도하고 그리고 버전하고 API하고 이게 다 지원이 됩니다.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하면 한글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버전 이전 거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국내에서는 갤럭시 계열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갤럭시 노트 2.3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dd 눌러서 갤럭시 노트, 갤럭시 S 이렇게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의 18버전 이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4.3에 안드로이드 4.3에 API 18번 여기에 넥스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해상도 짱짱하죠? 1080에 1920. 그러면 그 가상 머신 파일, 안드로이드 가상 머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파일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운로드를 다 받았고요. 디바이스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